네, 안녕하세요. 아직 좀 어색하시죠? 김재훈 목사입니다. 네, 캐나다 온 지는 이제 한달반 됐습니다. 네, 잘 적응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캐나다에 오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수요예배, 내가 사랑하는 성경인물 시리즈를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부임도 하기 전에 이 무슨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그걸 먼저 고민해야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분들은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해가시고 저한테 이렇게 막 초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요셉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많이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죠?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성공한 신앙인의 표상처럼 여겨지고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크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에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이 요셉입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성경인물 해서 요셉을 택한 거는 저하고 요셉하고 몇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잘생긴 거, 지혜로운 거, 총리가 된거 빼면 이제 저 공통점이 많아요. 네, 겹치는 건 별로 없지만 그나마 몇 가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편애했던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사랑을 정말 듬뿍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막둥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동생 막내 이 열두 형제 중에 정말 찐 막내인 베냐민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 라헬이 산고로 죽었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이 엄마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이름도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베노니라고 부르고 간 겁니다. 엄마 없이 이 아이가 자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막내긴 한데 얼마나 불쌍한 아들입니까? 태어나니까 친엄마가 죽고 또 친형인 요셉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배다른 형제들과 지내야 했던 이 그런 슬픈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셉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금두꺼비 같았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야곱이 14년을 바쳐서 사랑했던 그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10명의 아들이 나올 동안 라헬에게서는 한 명의 아들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슴 아픈 그 서름을 뚫고 나온 아들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나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고 라헬에게 있어서는 그 서러움의 순간들을 다 뚫고 나와서 마침내 가진 내 아들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 요셉은 17살에 이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일상으로부터 뜯겨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을 미워한 형들로 인해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가버렸지요.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족들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는 뼈에 사무치는 상처를 남깁니다. 아직 인격이체 다 굳지도 못한 이 17살에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하는 형들의 소리를 듣고 또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는 일까지 경험했으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족들에게 당한 이 배신의 상처가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부족의 우두머리인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마저 또 뜯겨져 나가서 강간 미수범 취급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죄수로 자유와 의지가 다 박탈당한 채로 늘 무언가와 누군가에게 속박되어서 억압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 서른이 되기까지 살았던 청소년기와 이 청년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삶의 자리가 이리저리 뜯겨져서 타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셉과 공유하는 정말 몇 안 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점입니다. 저는 되게 멀쩡하게 곱게 보이시겠지만 이혼 가정에서 제가 자랐어요. 유년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베냐민처럼 슬픔의 아들이 되어서 곁에 없는 엄마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았고요. 또 17살 때에 늘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싸우는 이 가정에서 자라서 이 밤잠을 설치면서 사는 그 집이 너무 싫어서 17살에 그 집을 뛰쳐나오고 또 학교도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학원 선교하고 계시던 이 선교사님께 저를 보내셨어요. 물론 그때 지금도 뭐 이 필리핀에 공부하러 가는 게 값비싼 일은 아닙니다만 저 때에는 훨씬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필리핀에 유학을 보내던 시대였는데 그런데 저희 가정은 사실 그조차도 감당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제가 4년 수학하는 동안에 한 달 용돈으로 항상 매달 쥐는 돈이 500페소였습니다. 500페소라고 하면은 10달러입니다. 10달러를 용돈 삼아서 한 달을 이제 보내는 이 수준으로 4년 동안 거기서 대학을 제가 다녔습니다. 제가 공부는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영어도 공부도 웬만큼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설립하신 학교에서 수학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학부 과정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7살에 가서 4년을 필리핀에서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이 유학이지 이 필리핀에서의 4년은 이렇게 보면 종살이 같고 또 저렇게 보면 옥살이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머리는 항상 빡빡 깎아야 됐습니다. 군대에 있는 것처럼 빡빡 깎던지 검정고무신 만화 아십니까? 검정고무신에 보시면 머리가 다 이렇게 깍두기 머리를 캐릭터들이 하고 있죠. 그런 깍두기 머리를 항상 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 항상 일어서서 마귀 새끼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 자유, 인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한국 아이들 몇 명이 같이 선교사님 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무거운 억압 속에서 그나마 집에서 돈 좀 보내주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던 방법이 밤중에 몰래 빠져나가서 이제 값싼 맛에 술로 향락으로 PC방에서 술집에서 이 밤을 지새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만 원이죠. 500페소 한 장 달랑 들고 한 달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사치는 그런 것이 못됐고 그 졸리비 가서 핫도그 먹고 햄버거 먹고 이런 게 저한테는 이 소소한 사치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굉장히 일탈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돈이 없어서 항상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이 외국까지 가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필리핀에 좋은 곳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정말 한 군데도 어딜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닐라 베이가 세계에서 되게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라고 석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는데 마닐라 베이를 딱 두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개미처럼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엄하신 분이었냐면 한 12시 반쯤 되면 이 우리가 한 콘도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밤 12시 반쯤에 갑자기 이제 순찰을 도십니다. 이 학생들 방 뚝들기시면서 방에 있는지 없는지 하면서 불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80년대 야간 통금이 뜬 것처럼 막 학생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야 떴다 망했다 빨리 들어와라 이러면서 막 술집에서 PC방에서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놀고 있던 애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집에 다 집합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혼나는 겁니다. 이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막 한국 돌아가라 방 빼라 이 마귀 새끼들 이 귀신 들린 놈들 이러면서 오밤중에 별별 소리를 이제 다 듣는 겁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는데 집에만 있는 것도 죄라고 같이 불려가서 똑같이 혼나는 거예요. 마귀 새끼야 이 귀신 들린 자식아 이러면서 혼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항상 선교사님도 그렇게 갈라치기 해서 양쪽으로 놓으셨는데 저는 항상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마귀 새끼 소리도 잘 못 듣고 향락에 젖어 사는 이 유학생 틈사구니에서 힘들게 유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돈도 백도 없으니까 17살에 학부 과정을 바로 들어오게 되는 특혜를 저 혼자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서 그런 특권까지 받고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나간다고 집에만 있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선교사님께 이 순종적인 소년이었을지 예상이 되시죠? 17살에 남들보다 몇 년 더 빨리 학부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마치 채색옷처럼 되어서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17살 때 갔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선교사님에게 졸업할 때까지 심부름꾼으로 살았었습니다. 아침에 6시 반에 눈을 뜨면 모닝콜을 받아요. 선교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와라 이러면은 선교사님 집에 이제 메모지랑 펜이랑 들고 가서 그날 하루 내가 해야 할 심부름들을 다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옷 입고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학교 관련되어서 심부름 할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수업 듣다가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수업 듣다가 학장실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퇴근하고 나서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그날의 일을 브리핑을 해요. 오늘은 선교사님 이걸 시키셔서 이걸 했고 저걸 이러하라 하셔서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항상 혼났습니다. 일을 이상하게 한다고, 일을 어설프게 한다고, 왜 일을 그렇게 해갖고 왔냐, 네가 학교를 망치고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무겁게 가슴에 다가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선교사님도 참 18살, 19살짜리한테 뭘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많이 시켰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향락에 젖어가는 유학생들을 보는 것도 참 이상하고 또 거기에 돈이 없어서 껴들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나도 참 불쌍하고 또 항상 선교사님한테 이러나 저러나 혼나고 있는 내 모습과 신세가 참 처량해서 한국에 이제 돌아가고 싶었었는데 한국에 가려고 해도 한국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싫다고 집을 뛰쳐나왔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일본에 일을 하러 가셔서 한국에 안 계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니까 한국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버티는 것밖에 길이 없었던 거죠. 저는 요셉이 참 이해가 됐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가족 하나 없이 그냥 생짜배기로 이 주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내야 했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성도님들 인생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셨을 때에는 그 하루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하루가 너무 막막해서 정말 하루 종일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 있고 이제 저녁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싶어서 겨우 버텨 내다보면 겨우 저녁이 되어서 밤에 잠이 듭니다. 아마 요셉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버텨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숨쉬고 살아내는 그 하루가 마냥 길기만 했던 그 어린 노예, 그 어린 죄수의 삶이 어땠을지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갈 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믿으시고 교회를 잘 다니셨지만 저는 어머니 곁에서 자라지 못했으니까 신앙 없이 이 교회 안에서의 그 백그라운드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어머니께 말을 들어도 깨어진 가정, 또 불안만 가득한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얼마나 그 현실이 지긋지긋하고 부정하고 싶고 울부짖었을지 상상이 가시겠죠. 내 삶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뜯겨져 나가고
내 인생도 가족으로부터 뜯겨져서 종으로 버려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자 하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고 해달별이 내게 절을 하는 그 꿈도 아무 의미 없는 헛꿈처럼 여겨지는 순간조차 아마 요셉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을 겁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아는 어떤 기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경험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요셉의 유언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하는 이 표현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형들에게조차 이 버림을 받아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 이 길고 괴로운 하루의 짐을 벗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 경험이 이 후손들을 향한 간증이 되어서 내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도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어미 지키게 한 그 유언을 남기게 한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를 돌보시고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그 험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17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이 총리로 들림을 받은 나이가 30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특별히 이 공통점을 굳이 막 끼워 맞추자면 해서 방황과 괴로움,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그 20대를 보내고서 제가 저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목사 안수를 받은 나이가 30입니다. 뭔가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너무 제가 막 끼워 맞추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닭살 돋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어서 이 정도면 거의 뭐 요셉 인생을 갖다 찍어 놓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잘생긴 거, 능력 좋은 거, 총리 된 거 몇 가지 빼고 뭐 유사 요셉 정도 되겠다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었어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회의 풍년을 만나고 또 두 해째 흉년이 들어서 이 5회의 흉년이 남았을 때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이 재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45장 11절에 야곱을 두고서 흉년이 아직 5회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의 나이가 한 38, 9쯤에 아버지 야곱과 거의 20년 만에 이 눈물에 이 상봉을 한 겁니다. 저도 굳이 이 요셉의 인생과 끼어 맞춰보자면 17에 저도 집을 나와서 저희 아버지를 2021년 가을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찾아뵈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면서 항상 가슴에 찔렸던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평소 때는 애써 외면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게 내 마음에 자꾸 파고드는 말씀이 되어서 또 교회와 목사님의 권면으로 아버지를 19년 만에 찾아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처럼 내가 봉양하리다 라고는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해묵은 감정 때문에 참 미련하게도 우리 아버지를 모실 날을 미루고 미루다가 작년 2023년 3월에 저희 아버지가 이 투석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신 일 때문에 이 무의식 상태가 되셔서 이 숨만 쉬고 계시다는 소식을 받고 급하게 이 부산에 계신 아버지께 제가 갔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뵈니까 정말 의식 없이 누워서 이 호흡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묵은 감정 때문에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용서도 빌고 또 원망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또 후회하면서 울어도 보다가 아무 의식 없고 답도 없는 그 아버지를 붙잡고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눈앞에 저승사자가 서 있던지 천사가 서 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 이름만 붙잡고 삶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만 매달려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그래야 천국에서 서로 마주하고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예수 이름만 부르고 외치라고 이 답 없는 아버지 귓가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손을 까딱이던지 눈을 깜빡이던지 누구 얘기 들어보면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리면서 답을 하더라. 아버지도 뭐라고 아멘이라고 내가 볼 수 있게 답을 해달라라고 막 흔들어도 보고 이제 쳐도 보고 했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던 아버지가 침을 꿀꺽 삼키시듯이 입을 다물었다 다시 떼는 그 하나를 보고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멘 한 거 맞죠? 아멘 맞죠? 하면서 묻고서 내가 목사인데 뭘 못하겠느냐 하면서 중환자실 물을 떠다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성도가 저희 아버지세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에 저희 아버지는 소천하셨고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버리고 살았던 이 불효한 제가 상주가 되어서 기독교장으로, 아버지는 고 김상희 성도로 이 천국 환송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하도록 아들들에게 전하면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몸은 풍요롭고 평안하고 내 자녀와 후손들이 이제는 굶어 죽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애굽의 이 몸이 있지만 야곱의 열두 아들들과 그 후손이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를 자기가 죽어서까지 알려주고 야곱이 간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떠나서 나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하고 이 쌍둥이입니다. 50장 25절에는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돌보다 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찾아오시다 라고 하는 찾아가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 동사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돌보다 그리고 방문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향해 있는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늘 날 돌봐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요셉도 그 동족들과 후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여서 그들이 진정 어디로 향하고 있는 인생인지를 알려주고 요셉 자신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리고 돌보시리니 너희들이 애굽을 나갈 때 나의 해골도 함께 꼭 가지고 본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요셉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요셉의 삶에서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굳이 꼽아야 한다면 노예와 죄수로 살면서도 순결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 혹은 총리가 된 것, 혹은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요셉이 했던 가장 잘한 일은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니 애굽에서 꼭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의 해골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준 겁니다. 후손들이 향해야 하는 본향이 어딘지를 남겨놓고 떠난 일입니다. 야곱이 보여주고 떠났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길, 그리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가장 나중된 자로 가장 먼저 들어가신 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따라가야 할 그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향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단단히 알려주고 이 엄히 맹세하게 해야 할 것이 주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 말을 우리도 외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여기는 믿음으로 장차 찾아오시고 내 동족과 후손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 성도가 살아갈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삶에는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많이 있고 후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를 굳이 뽑자면,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를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뵌 일,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일 하나밖에는 남지 않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원망도 많이 받고 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을 죽는 순간까지 걸어가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떠나신 것, 그거 하나가 최고의 부모됨을 행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많은 삶이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내 자녀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죽기까지 전할 그 한마디를 항상 마음에 품고 이 천국 백성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